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이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스트만 기타에 대해서 한번 또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스트만 내에서 전 세계 이스트만 팔리는 기타들 중에서 단연코 1등. 제일 많이 팔리는 네.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모델도 뭐 탑5 안에 들고 탑5 안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짜잔, 여기 보시면 이제 AC222CE 그러니까 AC222CE 모델이고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AC1221CE 네, 이렇게 이제 두 기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트만 기타의 모델명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스트만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줄기로 봤을 때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있고 이제 AC 시리즈가 있어요. AC 시리즈는 이런 이제 GA 바디 아니면 GC 바디로 네. 되어져 있는 기타들을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OM이나 D바디 OM, D바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트레디셔널 시리즈에 포함이 돼 있고 뭐 네. 물론 00바디도 있고 팔러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GA바디로 되어져 있고 네. 이제 상판 같은 경우는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이제 샤펠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그 샤펠로 되어져 있는 게 1번대예요 그리고 이제 올솔리드 기타이고 올솔리드 기타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 축구판은 오방골 네, 얘도 올솔리드 기타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색깔을 보시면 요 두 기타가 좀 비슷하죠? 네. 네, 약간 이게 이제 뭐 내추럴 색깔이 있고 이 CLA 색깔이 있어요. CLA는 이제 클래식의 약자인데 얘네들은 이제 클래식 색깔, 클래식 컬러. 네,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이나 뭐 이제 뭐 첼로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스트만이 사실 바이올린도 만들거든요. 아, 맞아. 네. 그렇기 만돌린도 때문에 만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의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약간 좀 접목시켜 본 그런 느낌인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이런 색깔의 기타가 거의 뭐 마틴의 스트리트 마스터? 마틴의 스트리트 마스터가 이제 이런 색깔로 되어져 있어서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닌가? 좀 빈티지한 빈티지한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44.5mm 넥이고 지판이랑 브릿지는 에보니 사용을 했고요. 네, 네, 이 요 원둘둘 원시도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원둘둘 원시 같은 경우는 원둘둘에 2CE가 있어요. 2CE. 예,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상판이 시더. 시더. 네. 아, 1이면 스프루스고 2면 네, 시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원둘둘 원시라서 스프루스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픽업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얘도. 이제 PC맨 이제 소니톤 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PC맨에서 이제 나오는 소니톤 픽업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사실 여기 이제 보시면 바인딩 부분이 뭐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톨토이즈 바인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네. 뭐 괜찮아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뭐 헤드머신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나오는 핑이라는 회사의 걸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라리비 같은 경우도 네. 요거를 사용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라리비. 네.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막 많이 막 저렴하고 막 계속 막 풀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라리비에서 쓸 정도죠? 네, 이게 이제 좀 돌아가는 느낌도 뭐 나쁘지 않고 네. 순수하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100만 원 이하이거든요. 얘는 80만 원대, 얘는 90만 원대. 이고 올솔리드이고 픽업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올솔리드 치고는 가성비가 그래도 꽤 괜찮은 기타다. 올솔리드인데 픽업도 있고 네. 백이 안 된다. 커드웨이도 돼 있고 백이 안 된다. 네, 백이 안 돼. 가성비가. 네, 네. 그런 부분은 훌륭하고 가성비는 사실은 이제 소리에 대해서 논해보고 야, 이 가격에 이 소리에 이 스펙이면 대박이다가 이제 돼야 되니까 소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제 네. 얘기를 해 보고 또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진짜 이 모델이 특히나 뭐 이것도 그렇지만 왜 이스트만 내에서도 단연코 넘버원 세일즈 그 볼륨을 자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두 기타. 일단 제가 로즈드 계통의 음향목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샤펠로 백사이드가 만들어진 원둘둘보다는 요 둘둘둘 친구가 조금 더 제 성향에는 잘 맞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가격을 들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었어요. 전혀 뭐 성량이라든지 뭐 밸런스라든지 뭐 로우가 부족하다, 하이가 부족하다, 뭐 미들이 좀 비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이게 정말 과연 100만 원 언더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운드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브루주아랑 이렇게 협업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이 악물고 작정했구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실 이제 이스트만이 한 작년, 재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서서히 좀 이렇게 평이 이제 물론 저희가 수입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기존에도 물론 오브 가성비 좋아, 소리 좋아. 근데 약간 좀 소리적으로도 조금 좀 뿌옇고 약간 아쉬운 부분 조금 있고 특히 마감이 어쩔 수 없어 중국산이라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점차 마감이 개선되고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피니쉬적인 부분도 점점 더 이제 막 광택도 잘 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면서 네. 점점 한 재작년 겨울부터 좀 서서히 치고 올라갔는데 그 상승세를 끌었던 게 원래는 국내에서는 E25M 25M. 네, 25M이랑 그 후로는 이제 E15M, E1D 그런 이제 70만 원대 올솔리드 이제 얘네들이랑 거의 비슷한 목재 조합인데 이제 OM 바디, D 바디로 되어져 있는 트레디셔널 시리즈 이제 그것들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 수입의 물량이 많지가 않았어서 그랬지 사실은 이제 기타가 이스트만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개눈 감추듯이 순삭했던 기타가 사실 요거예요. 요거 AC 시리즈. 네. 근데 AC 원둘둘 C도 물론 정말 잘 나갔었고 네. 투투투 C가 거의 그냥 뭐 저희가 뭐 사실 한 3-4개월에 한 번씩 기타가 들어왔는데 한 뭐 요거 저도 크게 기대 안 하고 한 뭐 4-5대 아니면 많으면 한 7대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뭐 한 달이면 다 나갔어요. 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거 엄청 좋더라라는 소문이 나기가 이제 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시면 늘 없었으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았었어요. 이거 딱 쳐보시고 야 이거 사운드 미쳤는데 이거 뭐예요? 약간 이러면서 그냥 저 이거 주세요. 바로 사갔던 게 이 222C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스트만 본사로부터 이제 세일즈 볼륨의 전 세계 이제 그 딱 매출액의 통계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네. 처음으로 받았었는데 1등 자리에 AC 222C 이거 딱 있는 거 보고서 그렇지 얘가 1등일 수밖에 없어. 가격도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소리도 좋고 네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모델이 거의 100만 원 언더에서 이제 GA 바디로 그리고 컷어웨이 되어져 있고 좀 더 단단하면서도 시원시원하게 뻗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비빌 만한 악기가 크게 없지 않을까. 네, 뭐 근데 뭐 시장에서 뭐 많이들 이제 100만 원 언더로 뭐 콜트의 골드 시리즈도 있고 네. 뭐 여러 좋은 악기들이 되게 많아요. 콜트 같은 경우도 골드 시리즈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평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겔 같은 경우는 또 골드 시리즈가 다 있기 때문에 걔하고 또 얘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골드 시리즈는 이제 전체가 또 유광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좋고 좀 있겠네요. 또 상판이 또 토리파이드 탑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네, 소비자들에게 또 어필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다 또 보시고 또 이스트만이랑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스트만 내에서는 AC222C가 진짜 넘버원이다 라는 것 이제 뭐 아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축구판이 오방골이잖아요. 오방골 같은 경우가 약간 로즈드랑 비슷하면서도 저음대가 조금 더 깎여 있고 중음대가 좀 더 단단하게 또 시원시원하게 나오는데 이스트만 자체가 원래가 좀 시원시원한 울림을 자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조합 이스트만과 오방골 이스트만과 오방골의 조합은 늘 옳다
네. 진짜 잘,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좋으실 것 같고. 네. 근데 나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다 좋은데 좀 더 부드러운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둘둘씨. 요도. 요거. 네. 요쪽으로 가시면 돼요. 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으면서 가볍고 서걱서걱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기타를 좋아하실 분들은 이제 네,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실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에바드의 두 모델을 살펴봤고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클래식 색깔인데 일반 내추럴 색깔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게를 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뭐 시연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비자들의 니즈를 아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네. 선택지가 다양하게 넓게 네. 있으니까 뭐 또 똘망똘망하고 스트럼도 시원시원하게 나와서 저는 뭐 그 가격대에서 울림 좋은 기타, 시원시원한 기타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스트만 기타의 AC1221CE 네. 그리고 AC222CE 요 두 모델 살펴보셨는데 다음 이 시간에 또 저희 이스트만 기타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